안녕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에 간증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간증하라고 하셔서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렸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박은희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박영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듣고 마음속에서 아, 이 목사님 진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한번 와봤어요, 이 교회를. 그 날이 작년 10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시 45분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2시 애국 기도회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천천히 걸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 눈에 이 십자가가 갑자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게 십자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한참 울었어요. 예배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갔고 한 3일을 이 교회에 매일 왔어요. 그 2시 애국 기도회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한 3일 정도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책에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예배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왕이요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노래 평소에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좋아하는 노래도 아닌데 찬양이 아닌데 그 찬양이 3일 동안 그거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불렀어요. 한 곡을. 그 노래가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진짜 많이 났고 그 찬양 부를 때 몸이 막 붕붕 뜨면서 정말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단 며칠 사이에 그 저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많아요. 편두통, 비염, 그다음에 위궤양 많아요.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었고 방광염도 있었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도 좋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그 월경전 증후군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목사님의 안수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완치가 됐어요. 정말 깨끗하게. 네. 그리고 몸도 가벼워졌고, 그런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격도 더 밝아졌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사랑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근데 그런 감사와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씩 알게 되었고 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 같은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
시켜주심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 어려워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평생 이제 저희 엄마는 교회에 가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인데 저희 엄마도 이제 이번 주일에 세례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늘 우리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13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준 박은희 전도사님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늘 저를 도와주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사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